강관 관련주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정비 계획 발표에 따른 강관 수요 증가와 국제 에너지 안보 이슈로 인한 LNG 투자 확대 전망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입니다. 강관 관련주는 지난 5일 서울시가 2040 서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하자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급수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비한 상수도 종합 발전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 상수도관 정비 사업 계획이 강관 관련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국제 에너지 안보 우려도 증시의 재료가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EU의 에너지 안보 우려로 EU가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각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입원 다각화 때 액화 설비 능력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덩달아 파이프라인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긴축 우려와 고유가로 인해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률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작은 통신과 IT, 가전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S&P 500에 비해서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률은 19%로 2018년 최고치보다 낮은 수준이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도 각각 29%, 6%로 이전 고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국내는 수출보다 수입 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KT와 삼성 SDI,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드투어 등 여행주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로 올 들어 이미 상당폭 오른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업황 회복을 기다리며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시각과 실적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투어가 1분기 영업적자 284억 원, 모드투어가 1분기 영업적자 3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각각에 대해서는 12개월 목표 주가 10만 3천 원, 3만 1천 원을 제시하며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자, 이는 본격적인 여행 업황 회복으로 3분기부터 이들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올 들어 여행주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등 호재가 주가에 선반영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FOMC에서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잇따라 밟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기 대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이자 마진 증가로 실적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다 은행주의 현재 주가 역시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가보다 훨씬 낮아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17개 증권사가 최근 제시한 은행주 평균 목표가는 1년 전과 비교해서 20에서 4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주가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스텝 속도와 횟수에 따라 앞으로 은행 실적과 주가가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연쇄 금리 인상 기조에 발을 맞출 경우에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리오프닝 수혜주로 파마리서치와 인터로조, 호전실업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작아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1위 콘텐츠 렌즈 제조업체인 인터로조는 어제 6.2%가 오른 33,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14.19% 상승을 했고요. 미용 의료기기 기업 파마 리서치는 13.67% 올랐습니다.
의류 OEM 업체 호전 실업은 13%가 뛰었는데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1.7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 1조 원 미만 중소형주이고 리오프닝 수혜주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20에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조만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미용과 의류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기업인 한신기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160만 주 넘게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신기계는 어제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자사주를 장내 매도할 계획인데 최대 하루 25만 주까지 시장에 주식을 팔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사주 파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 하실 텐데요. 한신기계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이 되는 공기압축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곳입니다. 연초부터 최근 3개월여 기간 동안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3,000원대였던 주가는 최근 1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가가 이처럼 3배 이상이 오르자 주식을 팔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신기계는 자사주 대량 매도에 대해 신사업 투자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단기간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자사주를 대량 매도하는 것은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탈원전 테마주로 묶이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종목인데 주가가 급등을 하자 대량으로 자사주를 이용한 재테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소외 업종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제약 바이오 및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종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약 및 의료기기 업종 지수 현황부터 본다면 제약은 아직까지 반등의 힘이 약하지만 의료기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약한 원인으로는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 백신 치료제 일부 종목은 선전했지만 전통적인 신약 개발 관련 모멘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전했던 팬데믹 관련 종목들도 코로나19 힘이 좀 약해진 가운데 올해는 좋은 주가 흐름을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올해 한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 동안 코스피 의약품은 13.5% 하락을 기록 중이어서 여전히 시장 대비로는 약세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한 이후에도 시장 대비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업종 내 호황세가 좀 혼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호재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의 그런 회계 감리 이슈가 종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었다는 점 그리고 뭐 HLG 같은 경우도 임상 시험 결과 허위 발표 논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분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적 악재로는 메지온의 그 신약 신청에 대한 FDA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뭐 향후 전망이 그나마 조금씩은 좀 좋은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인데요. 글로벌하게 진행되어 온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면서 향후 순수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팬데믹 상황 하에서 큰 수익을 창출한 기업들이 다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경우에는 기술 이전 및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정밀기기 업종은 올해 업종 지수 흐름은 코스피 대비 양호하게 진행 중인데 현재 연초 대비 한 7.1%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제약 및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확실한 좀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의료기기 종목 또는 기술적 추세 전환을 보이고 있는 신약 개발 종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업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브릿지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주요 타겟은 폐암이고 현재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입니다. 올해 기대되는 성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로는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후보 물질인 BBT-207의 전임상 데이터를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인 표적항암제 BB-176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 FDA 임상 일상 미팅 이후 가속 승인 가능성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 제도 역시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폐섬유증 치료제, 개양성 대장염 치료제 등 다양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최근 중기 추세가 우상향 된 점도 다른 바이오 업체 대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TNN입니다. TNN은 코스닥 제약업종 중에 속해 있는 의료기기 업체로서 상처를 치료하는 창상 피복제와 정형외과 사용하는 골절 치료용 고정제 등 고기능성 소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창상 치료제인 하이드로 콜로이드입니다. TNN은 2018년 ODM 방식으로 미국에 진출한 이후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꾸준한 수출 증가로 지난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을 59.5% 이상 기록하였습니다. 실적 역시 꾸준한 고성장을 기록 중인데요. 창상 치료제가 미용 목적의 피부 트러블 보완 및 회복제로 사용되면서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76.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2.8% 그리고 순이익도 95% 증가를 기록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또한 31%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꾸준한 계약 공시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지난해 12월 독일 스트라이즈 그룹에 이어서 최근 3월 18일에는 최대 고객사인 미국 히어로즈 코스메틱과 3년간 9천만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완료해서 향후 매출 성장 가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이 50%가 증가됐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2분기 가동 시작 예정으로 수출 통관 데이터를 통해서 실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가 역시 2분기부터는 우상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와 TNL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